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꿈꾸는 78부부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모두가 그렇듯이, 예쁜 바다가 가까운 곳에 아담한 집을 짓고 파이어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빠가 회사를 그만두는 건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그만두는 거? 미쳤어? 뭐 먹고 살라고? 우리 시키 못 먹어? 시키 못 먹어? 그렇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 적은 공무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파이어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40대에 파이어족이 되려면 20억이 필요하다는데 50대에 파이어족이 되면 어떨까? 더 많은 수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도로의 차들은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지만 적은 수입을 가진 외벌이 공무원 가정은 모두가 생각하는 파이어족 개념을 깨지 않고서야 절대 파이어족 시작조차 할수 없다는 것을요. 먼저 가성비 떨어지는 파스타와 스테이크보다는 가성비 높은 국밥이 우리 가정의 외식 고정 메뉴. 별로 안 뜨고. 아이들은 아빠의 결정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외식 메뉴 하나 바꿨다고 파이어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파이어족 정의를 내릴 때입니다. 40대 파이어족보다는 50대 파이어족이 되겠다. 월300 이상의 수익 창출보다는 월200 이하의 수익 창출. 넉넉하게 파이어족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절약하는 파이어족. 출근 시간에도 온통 50대의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생각뿐. 이제 또 야간 출근 시간인데요. 산책하는 중간에도 온통 50대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먼저 60세 공무원 정년보다는 55세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에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수익 창출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파이어족 생활을 할지, 시골에서 파이어족 생활을 할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소일거리 할수 있는 작은 공장이 있는 시골, 그러면서 바다를 볼수 있는 곳, 항구어촌? 1년 동안 바닷가 항구가 있는 작은 밭을 찾으러 전국을 다닌 것 같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경매를 배워 마음에 드는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사를 짓기도 힘들어 결국 현지인 할머니께 이 땅을 무료로 대야 합니다. 10년 후 파이어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기다려봅니다. 내가 스카이뷰로 넘보다니. 컴퓨터 앞에서 지도상으로 보는 내 땅에서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나를 상상해 봅니다. 네, 다시 지금 나만의 여기가 파이어족을 위해 걸어야 합니다. 저녁에 다시 왔습니다. 산책을 다니는데요. 오늘 아침 소비를 모든 줄이고 거는 늦잠 불필요한 자. 생각을 줄이고 적은 오늘 아침 생활비를 모든 거는 늦잠 자. 유지하면서 약간의 소일거리를 하면서 하기 싫은 일로 생계를 꾸려가기보다는 진정 내가 원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50대의 파이어족을 꿈꿔봅니다. 넉넉한 자금이 창출되는 금융자산, 월세 수입 부동산 파이프라인을 네, 만들기보다는 지금 해가 뜨고 있네요. 소일거리 파이프라인. 지금 시간 오전 8시 20분 됐습니다. 3, 40대 파이어족, 이제 100세 시대 아닌가요? 여전히 인생의 절반 50대의 파이어족, 절대 아름다운 늦지 모습입니다. 않습니다. 파이어족이 될수 있는 제가 생활비의 눈높이를 조금만 줄여나간다면 50대 파이어족, 결코 꿈이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는 시간도 절약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옷을 입고 옷을 고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는 검정색으로 통일했습니다. 외출복, 평상복, 그리고 출근복까지 검정색으로 통일을 하니 재테크 책을 읽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50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 절약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아이들 사교육은 엄두도 못 냈고요. 이제 남은 10년, 늦깎이 파이어족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10년 후에는 여유로움으로 바뀌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도 아이들의 잠자리를 보살피면서, 오늘도 50대의 소소한 파이어족을 꿈꿔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50대 파이어족 생활비 창출 파이프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